교권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매 학기 의무적으로 하던 상담 주간을 수시 상담으로 대체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사가 왜냐면 그럼 2등이라도 하는 것 같아요.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내준다고 우리 아이 학원 숙제 많은데 학교에서 숙제 내준다고 민원이 좋아요. 악성 민원의 통로로 악용되어 온 하이톡을 없애는 학교도 나왔습니다. 폭언과 성희롱 등이 난무하던 교원평가 서술형 답변은 교육부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결과를 열어보지를 않아요. 너무 상처받을까 봐 결과를 열어보지 않은 지 꽤 오래돼가지고 사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는 그냥 제가 피해버리고 마는. 교육 3주체가 힘을 모아 더 나은 학교를 만드는 함께학교 캠페인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입니다. 전국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한자리에서 소통하면서 캠페인의 시작을 알린 겁니다. 정말 학교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학교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학교 본질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권보호사법은 최근 국회 문턱을 넘어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된 상황. 이제 학교 정상화의 관건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 달렸습니다. 학교에서 캠페인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은 씁쓸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했던 일들을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뭐 법이나 권리로 뭐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이런 사태까지 온 게 교사의 전문적이고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게 최근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교권은 법을 통해서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스승에 대한 존중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교육 현장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